이번 특집이 해외 축제 특집이에요. 페스티벌. 이번에 갈 네. 곳들을 정해보실 수 있게 네. 리스트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만 축제, 틴잔 축제. 송크란도 괜찮다. 송크란이 물 쏘면서 노는 것 같은데, 사진이? 전통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해서 열린다. 왜냐면 태국이 4월이 신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새해 맞이를 4월부터 한다고. 이런 배경 지식이 또 여기 써있어요. 전통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한다고. 써있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게 태국 전 지역에서 지금 하는 거네. 그래서 보니까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코사무이 뭐 여기저기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원조가 치앙마이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된, 그럼 치앙마이를 가야겠네. 미얀마로 가야 돼. 진짜 뜨거웠어, 근데. 굉장히 평화롭게 나오네? 맞아요. 그런데 아닌데. 아닌가요? 내가 겪은 데는 그런 데가 아닌데. 축제 전에는 평화롭고. 아, 완전 바뀌는구나. 내 기분 좋게 물 뿌려요. 그러네요. 네. 싸우고 나서 이렇게 진짜 저렇게 물 맞으면서 춤 한번 추고 싶다. 저렇게 제 가방이. 와, 카메라 보고 소용없구나. 다 필요. 저기선 물 맞고 화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이상해 보이던데요? 네. 누가 한 명이 화를 냈죠?